한화그룹은 전국 고등학생 대상 과학인재 발굴 프로젝트 한화사이언스 챌린지 2022 대회에서 대구과학고 김희원, 신은재 학생을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. 두 학생은 식물을 보호하는 미생물 반창고를 제안해 대상에 영예를 안았다. 청국장 발효균을 활용한 점액질 형태의 친환경 반창고로 나무가 물리적 상처를 입었을 때 균류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수 있다. 대상팀에는 4천만 원의 상금을 준다. 금상 2개 팀에는 각 2천만 원, 은상 2개 팀에는 각 1천만 원의 상금을 준다. 아울러 대상과 금상, 은상을 수상한 5개 팀 10명은 해외 유수의 과학기관과 유명 공과대학, 한화그룹의 글로벌 사업장을 견학할 수 있다.